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일회 백리 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가장 인기 있죠. 세계 슈퍼푸드로 선정한 이 마늘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늘 껍질을 지금까지 버리고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 효능을 공부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마늘 이렇게 효능이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마늘의 껍질에는 더욱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그 알맹이보다 훨씬 더 높다는데, 어머, 환장할 일 아닙니까? 버린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는 껍질을 버리지 말고 이렇게 분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작업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이거를 며칠 동안 끌고 있네요. 근데 마늘 껍질 효능을 보니까 이렇게 항암효과, 심혈관계 질환, 내장 지방을 확 그렇게 제거를 많이 해준대요. 노화 예방에, 면역력 증진에. 그런데 이 알맹이보다 4배가 더 많은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에다가 폴리페놀 성분은 7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많은 이 폴리페놀 성분은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항암 효과에 최고로 좋은 상황버섯에 들어있는 것보다 4배가 또더 많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항암 작용을 아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몸속에 염증 있죠. 무좀까지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발, 무좀, 무좀에, 예. 저도 무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다 담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좋은 마늘 껍질 정말 있잖아요. 꼭 일부러 깐 마늘 사지 말고 안깐 마늘을 사가지고 그래서 엄청 많이 샀습니다.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심혈관계 개선에도 좋고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열하면 할수록 아조엔 성분이 열을 가하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체내에 에너지 저장이 아닌 그러니까 배출을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효과로도 아주 좋고요. 식욕 억제, 중성지방 합성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등 다양한 암세포들을 예방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마늘 껍질은요,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도 아주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평소에 마늘을 잘못 드신 분도 이 껍질을 달여서 차로 마시면 너무 좋고요. 뇌로 가는 그 혈액 공급에 도움을 주는데 안 먹을 수가 없네요. 마늘 껍질 차로 드시면 아주 향도 좋고요. 놀랬어요. 마시기도 아주 편하고. 근데 마늘 껍질을 잘 씻어서 만드는 방법은 팬에다가 물기를 살짝 날리듯이 한 3분 정도 덮어가지고 이렇게 차로 마시는데 끓이는 방법은 물 2리터 정도에 껍질 한줌 정도 넣고 팔팔 끓으면 중약불로 해서 끓여서 아조엔 성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30분 정도, 뭐 시간 없을 때는 20분, 2, 30분 정도 끓여서 하시면 너무 좋고요. 드시면 좋고요. 가루로 만들어서 한 스푼씩 매일 아침에 드시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흑마늘도 너무 좋지요. 근데 흑마늘은 맛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서너 알씩 먹으면 좋고요. 이 껍질도
효능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꼭 활용해 보세요. 여기 아래 더보기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은데, 마늘의 효능과 흑마늘의 효능 또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래 한번 더보기 들어가 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안 눌리신 분꾹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